2티어 특집. 3대 장르에서도 티어가 있죠. 탑티어, 2티어, 3티어. 이렇듯이 음식 브랜드에도 티어가 있습니다. 아,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전립선염 1티어. 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시켜먹는 배달 음식 쪽, 치킨, 피자, 햄버거, 패스트푸드 2티어 브랜드들을 모아왔습니다. 와! 참고로 저희가 이제 주관적으로 딱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2티어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 마인드 속에 2티어입니다, 사실. 네. 그 2티어들도 많잖아요, 브랜드들이. 맞아. 그 중에서도 거의 한 번도 안 시켜먹어봤어요. 맞아. 우리 영상에서 안 먹어본 것들.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일단 햄버거. 햄버거는 이제 노브랜드 버거. 이거 좀 뭔가 베이스볼 느낌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미국 냄새가 좀 나는? 여기 습해가지고. 아, 여기 2티어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진짜 봉지가 습해. 약해, 이거 다 젖어있어. 오, 감자튀김 싫어하다. 감자튀. 오, 뭐야. 껍질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뭔가 생감자 느낌이 되게 물씬하게 만들어놨어. 오, 이건 좀 마음에 든다. 이거 버거도 이렇게 나오는데 버거도 살짝 봐볼까요? 버거 한번 꺼내 보자. 어? 뭐야? 아, 이게 엔비비네. 아, 이게 기본 그 시그니처 버거? 그런 느낌이네. 이게 그리고 베이컨 치즈 그건가 본데. 베이컨이 없.. 아 베이컨 있네. 여기 이게 베이컨 치즈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아 있구나 있구나. 어 베이컨 치즈 오케이, 버거 오케이. 이거는 그릴드 불고기 버거. 아 약간 대리버거 느낌이야? 대리버거 느낌? 아 이거 완전 쌉 기본. 오 약간 비주얼은 뭐 그렇게 실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약간 2티어 향수가 좀 나는 게 콜라가 이렇게 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조이컵에 빨대 꽂혀서 오는데 이 브랜드가 브랜드 콜라. 노브랜드 콜라. 오 좋네요. 캔으로. 다음 피자. 미스터 피자입니다. 야 미스터 피자. 야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미스터 피자. 오 이게 오. 또 미스터 피자 시그니처의 하프 앤 하프 피자. 맞아요. 이게 이제 슈림프고 이게 포테이토. 어 괜찮은데 비주얼은? 가격이 비싸. 가격이 진짜 이게 라지, 사악해. 이게 라지인데 한 4만 원 돈대. 와 4만 천 원인가 그래. 어, 맞아. 좀 악랄하긴 하다. 치즈 크러스트. 그렇죠. 오케이. 자 치킨은 자담 치킨. 자담 치킨. 요거는 처음 먹어봐. 나. 요것도 이제 하프 앤 하프예요. 이거 반반 치킨이고. 오. 자, 오, 이건 비주얼 뭐. 요거 이제 자담 치킨에서 유명한 맵슐랭 치킨. 어. 그리고 요건 핫 후라이드예요. 아, 핫 후라이드. 오케이. 요게 이제 21,000원 이거는. 21,000원. 버거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 MBB 시그니처 세트 5,900원. 싸. 그릴드 불고기 세트 4,500원. 오. 그다음에 더블 베이컨 시그니처 그게 6,700원. 이 정도 가격들. 네. 오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먹자. 뭐부터 먹지? 당연히 햄버거 아니냐 도윤아? 햄버거야? 피자지! 야 먹방으로 치면 형 3티어도 못돼. 형 27티어 내가 1티어. 아 근데 피자가 식으면 맛없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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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티어 행동하자 우리. 아 근데 이 쉬림프가 그 피자 가격에 비해서 막 엄청 통통해 보이진 않는다. 어 그래. 근데 두 개씩 올라가 있긴 하네. 어 잠깐만 머리가 많이 잘리네. 아 너 1티어 아니네. 아 나 2티어씩 촬영했다. 아 진짜. 아 1티어처럼 행동하자 재영아. 잠깐만. 자 먹어보자 미스터 피자. 맛있는데? 소스나 이런 거 맛있는데? 나 쉬림프는 맛있어. 감자 좀 담백한 느낌? 이 피자 소스 자체가 되게 짭짤해가지고 난 괜찮아. 그리고 먹자마자 느낀 건 피자 좀 얇다. 맞아. 밑에가 얇아, 우유가. 이 치즈 크러스트를 봐도 이 엣지 부분을 봐도 치즈가 좀 많이 들어있진 않아, 사실. 오. 이게 치즈가 되게 좀 얇아. 주의하실 점 있습니다. 오늘 2티어라고 억까는 하면 안 됩니다. 억까는 아니지. 근데 피자 소스 자체는 맛있다. 어 맛있어 피자는. 내가 요즘 피자는 항상 파파존스밖에 안 먹어요. 나도 파파존스 아니면 도미노 피자. 그거는 딱 먹었을 때 가득 차. 두툼해. 두툼하고 맛도 그렇고. 근데 약간 그 이건 그런 느낌이 좀 별로. 좀 담백해서. 근데 그건 알겠다 이거야. 뭐 피자 스쿨 오구스타피아 이런 것도 얇잖아. 근데 가격이 얜 괴랄해. 그건 그래. 근데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야. 파파존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 더 비싸네. 피자를 4만원 주고 먹는 건 난 처음이야.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할인 될 수도 있어. 방문 포장이나 그런 것도 있지. 나 가격 때문에 솔직히 3티어로도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비싸. 아,
가격이 너무 악랄하다. 근데 근본이 있는 피자기 때문에 약간 이치어로 좀 브랜드 자체가 뭔가 좀 옛날부터 그렇지 우리랑 성장했던 브랜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추억의 브랜드야 이 미스터 피자. 맞아 맞아 맞아. 고등학교 때 진짜 막 데이트하고 막 이럴 때 거기 미스터 피자 셀바 알지 또. 알지 알지. 그래 그 난 추억이 이제 보정이 좀 돼 있어. 사실 피자보다 그 샐러드 빵 먹으러 가는 거지. 맞아 거기 미스터 셀바야. 미스터 피자가 아니라. 근데 피자는 솔직히 일지어 뭐뭐 있냐. 도미노, 파파존스. 요즘 파파존스 많이 올라왔어. 파파존스도 많이 올라왔어. 도미노, 파파존스, 피자. 피자존스 1티어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원래 1티어긴 했는데. 근본 1티어긴 하지. 근본으로 따지면 1티어긴 한데. 2티어야 피자. 지금 많이 내려왔지. 많이 내려오고. 1티어는 도미노, 파파존스 이 정도. 그다음 햄버거. 버거.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맛있는데? 패티도 롯데리아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 그 고기 맛도 좀 느껴져 나는. 가격 대비 꽤 괜찮은데? 물론 이제 내가 즐겨 먹는 버거킹급의 그 묵직함은 아니지만 버거킹 대신 비싸잖아. 좀 가격 대비 좋네. 소스나 이런 게 롯데리아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롯데리아 느낌이 좀 물씬 나. 근데 마요네즈 이런 것도 롯데리아랑 좀 비슷해. 감튀를 한번 먹어봐야겠어 난. 감튀가 중요하지. 감자튀김은 좀 눅눅해. 이게 배달이 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눅눅해. 말랑말랑하네. 맛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감자튀김 재질은 얘가 버거킹이랑 비슷해. 약간 굵은, 맞아, 맞아. 굵은 감자튀김. 나쁘진 않아. 야 이거 콜라 맛 독특하다. 이거 콜라 3티어야 3티어. 아? 탄산도 살짝 좀 적은 것 같고. 야? 뭐 이상한 맛이 난다? 향이 좀 독특하지. 콜라 먹으면 원래 와! 이래야 되는데. 나도 어차피 안 나올 거? 어차피 안 나올 거. 대박. 나도 원래 콜라 먹으면 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버거는 솔직히 1티어들이랑 겨루도 손색 없다라고 생각해. 버거는 가성비로 쳤을 때 그치. 또 햄버거 1티어는 뭐가 있습니까?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이 3대장이 일단 꽉 잡고 있죠? 그렇지. 그 밑에 뭐 맘스터치도 있고. 맘스터치는 솔직히 1.5티어 정도. 가격이 일단 괜찮네. 그리고 대망의 치킨이 있죠. 자고 일어나면 담 걸리는? 이게 핫프라이드잖아? 네, 핫프라이드. 튀김 근데 겉에 바삭바삭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겉대깔은. 전 딱 먹자마자 바로 딱 바로 떠오르는 생각. 뭐? 황금 올리브다. 황금 올리브 비슷하네. 황홀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나는 그 BHC의 핫 프라이드라고 있어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이게 왜 1티어냐. 핫 프라이드든 황홀이든 이미 굳건히 위치를 하고 있는 1티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맞아. 이게 후발주자면은 다른 테크닉으로 공부를 해봤으면 1티어를 노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맵줄랭이라는 치킨이 나온 거지. 이걸 먹어봐야 돼요. 맵슐랭. 야 맵슐랭 가보자. 야 이 청양고추가 위에 있어. 꽤 맵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오 맵슐랭? 오 강렬하다. 청양마요 느낌? 청양마요네. 달달하기도 하고 살짝 고추맛이 강하고 맞지? 고추가 진짜 강하다. 고추맛 싫어하시는 분들 안 좋아할 것 같아. 와 근데 이 화끈함은 처음 이 정도 화끈함은 처음이다. 고추가 진짜 세긴 하다. 은은하게 매콤하다. 뭐 독특해요 맛이. 개인적으로 치킨은 이제 1티어가 좀 많잖아요. 많지. 우리 2티어 치킨을 찾는 게 더 어려워. 맞아. 그렇지. 자담 있고 우리가 또 생각했던 또래오래. 또래오래. 맞아. 페리카나. 페리카나도 2티어지. 어떻게 보면. 후참잘. 티바 두 마리 치킨. 아 완전 2티어지. 그리고 호식이. 그렇지 그렇지 2티어. 치킨계가 이제 제일 브랜드들이 많네. 자담치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까내릴 구석은 없었어. 맞아. 자유롭게 좀 먹으면서 평을 해보도록 합시다. 쉬림프라. 쉬림프가 맛있다니까? 소스도 다르네. 근데 새우가 그냥 칵테일 새우 느낌? 그건 맞아. 솔직하게 이 정도 마시면 한 오구살 이런 데 피자 먹어도 스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 피자 알볼로도 맛있어. 대체제가 많은 맛이야. 딱 1티어가 되려면 대체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치 도미노의 그 다양한 그 메뉴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파파스처럼 진짜 맛이 완전 강렬하다거나 근데 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1티어가 되기 위한 조건? 역사. 역사가?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역사가 어느 정도는 그 누적이 되어야지. 솔직히 만약에 뭐 한 해 빵 터졌어. 근데 그거 1티어다? 근본 없어 보이잖아 약간.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미피는 역사는 충분히 쌓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좀 아쉬워. 근데 피자는 맛있습니다. 맛있는 편이야. 아, 1티어 콜라 아까 하나 있었는데 1티어 콜라. 2티어 콜라인데? 이것도 1티어야. 근데 저희가 뭐 1티어, 1티어냐 할 자격이 있나요? 저희는 몇 티어인가요? 저희 상대장 먹방 유튜버 중에서 몇 티어야? 한 미스터 피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있는데 완전 미스터 피자네. 그러니까 6년 됐는데 야 미스터 피자 욕할 그게 안 되네. 아, 너무 죄송하네 갑자기. 야, 동병상련이네 사실. 맞네.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2티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1티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기분 나빠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주관적인 각자 다르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주관적인 거니까. 맞아. 솔직히 제 마음속에 1티어 치킨? 저 파닭이 조가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치킨집 있어요. 파닭집 다이기가 거의 파티어. 각자 본인이 1티어라고 생각하는 여행이 있나요? 뭐. 이재영은 솔직히 1티어야. 이 정도면 뭐 먹방? 많이 먹기. 많이 먹기? 어. 1티어 꼬랑지 정도 돼. 솔직히 인간 1티어지. 나 그리고 스트렝스 면에서도 아 1티어지. 621면 1티어이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 매운맛 1티어입니다. 매운맛? 오. 매운맛 1티어. 저는 1티어 꼬리 정도 돼요. 1티어 꼬리? 꼬랑지. 넌 뭐야? 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1티어야? 근데 솔직히 도현이 얼굴 1티어야. 아 그건 아니야. 1티어야. 난 솔직히 얼굴 좀 아쉽지만 2티어야. 형? 나 3티어야? 아니 형은 4티어야? 아니. 난 객관적으로 3티어 정도.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이게 취향이 많이 갈려. 곰 좋아하는 사람은 네가 1티어야. 곰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0티어지. 진짜 달라. 완전 그거야. 근데 곰돌이 상 중에서는 제가 1티어 되는 것 같아. 아, 그렇게 따지면 저 눈치 자신 상 중에서는 1티어인 것 같아요. 아 이천수상? 네 이천수상 중에 제가 1티어예요. 그럴 수 있죠. 나 개인적으로 솔직히 나 버거가 제일 낫어. 버거? 어 그래 버거 꽤 만족했나 보네. 가격도 그렇고 가격은 뭐 아, 배부르다. 두 개 남았어. 다른 게 뭔지 보여줘 1티어가. 근데 나는 좀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삶이 1티어였어 항상. 저는 약간 좀 잘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도 그래. 기운도 그러지 않아? 난 비범하다고 생각했어 내 스스로. 나도 그냥 1티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사실. 넌 안 그랬어? 너?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긴 생각 안 했는데 항상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어 나도. 나도 근데 나는 좀 나이 먹으면서 그게 많이 없어지긴 했어. 근데 이제 타협의 연속이었지. 나이 먹으면서 뭔가 이제 부딪힐 때마다 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구나. 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심지어 좀... 내가 낮게 평가하던 사람도 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영역별로 좀 느끼면서 맞아.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라고 좀 그렇게 성장한 거죠. 나도 그런 과정이 많았어 서른 살까지 오면서. 난 그걸 이제 수능 보고 느꼈지. 수능 보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짝. 아, 난 수능 보고도 못 느꼈는데. 와 수능 보고 아 이거는 세상이 잘못된 거다? 아니, 이거 그냥 단순 암기 끈기 센 애가 이긴 거지 내가 더 똑똑하긴 하다. 아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지. 그러니까 나는 개념 싸움은 누구한테도 안 진다는 마인드였어. 맞아 맞아. 학생 때도 항상 그 얘기했었어 나한테. 그게 좀 없어. 난 거의 없어졌을 거 근데. 내 지능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했어 아이지. 난 좀 똑똑한 거 같긴 해. 그러니까 뭐 공부 이런 게 아니고 사고력이? 좀 명석하다. 좀 똘똘하다 이런 거 있어. 아 이거 살짝 지금 2-3티어로 내려가겠다 이거. 왜? 튀김옷. 아 튀김옷이 좀 있어? 1티어 치킨에서 잘 안 나오나요? 이런 환경이? 아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뭐. 해. 역과 1티어네. 사실 나 역과 1티어야. 근데 역과 하는 거 맞지? 뒷담 먹방 때 멤버들 중 유일한 왼손잡이야. 야 오른손을 써야지. 여러분 티어가 어딨습니까? 난 이 말 할 줄 알았어. 형 이런 면에서 1티어다. 교훈 주려고 하기. 나오겠다 싶었는데 진짜 나오네. 난 교훈 주는 척 하는 건 1티어야. 누가 만들었는데요 티어를?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이 1티어야? 그 사람들이 티어를 어떻게 알아? 신이 만든 건 내가 인정할게. 티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그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가두고 있을 뿐. 근데 이제 이 사회가 인간이 만들었다. 그 티어는 존재한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티어 없다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티어요? 네. 티어! 티어가 있기에 잘 봐. 1, 2, 3, 4, 5가 있기에! 알았어. 아니야 토론 1티어. 맞아 그래도 뭐 재미로 저희가 100% 주관적으로 인정한 팩트는 누군가에겐 1티어일 수도 그렇죠. 있고 누군가에겐 3티어일 수도 있고 근데 내 개인적으로 느낀 그 감정은
이 티어인 이유가 있다. 약간. 아, 약간씩 아, 뭔가. 뭔가 살짝 부족했어, 뭔가. 하긴 딱 먹었을 때, 와, 막 이런 느낌을 얻었어, 다. 그게 솔직한 표현이잖아, 솔직히. 여러분들도 뭐 매번 시켜 드시는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시켜 드셔보는 것도 나름 프레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프레쉬.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타입니다. 마트봉!